야비해. 조금 뒤에 들어갔어. 왜냐면 이걸 한번 이렇게 쳐버리면 소리가 죽어갖고 덩하고 울리들 못해. 그러니까 이걸 이것이 이쪽을 비워줘야 소리가 덩하고 날 거 아니에요. 합이. 그러니까 합소리가 덩하고 날려면은 왼손을 갖다가 먼저 에어를 시켜서 짧게 먼저 이렇게 열어주고 문을 오른손이 치는 거예요. 이렇게 터줘야 돼요. 터줍니다. 둘. 그 다음에 이제 궁은 왼손, 딱은 오른손. 근데 이제 딱 칠 때 여기 변줄 여기 여기 못이 쪼르륵 박힌 이쪽을 이렇게 치는 것이죠. 대개는 이쪽에서 해갖고 딱딱은 그냥 막 크게 치지 말고 살살 요런 정도 크기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궁 할 때는 손 요렇게 여기 이렇게 타야 돼요. 요렇게 돼가지고 손바닥이 들어서 척은 9박, 9번째 박. 중요한 포인트요. 말하자면은, 어떤 한 장단에 있어서 거기가 어떤 매듭을 하나를 갖다가 탁! 묶는 거예요, 거기가. 묶는 지점이라고 봐야 돼요. 말하자면, 매조지를 한다. 뭔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느낌 가지고. 이게 9박, 9번째 박.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치되, 여기가 그 뭐야 이 가운데에 똑같이 올라와서 위에서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개는 이게 딱을 칠 때 손 등이 위를 바라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빗각으로 틀어서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치지만 척은 들어 올려서 이 손 바닥 쪽이 위를 향하게 해서 한 약간 이마에서 눈썹 높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올라와서 밑으로 힘을 찌게 탁 내려서 같이 치는 거예요. 이게 쳐도 사실은 이거 치고 나면 제 건 안 쳐도 돼. 기다리기만 해도 돼. 그냥 짚어기만 해도 돼. 열하나 열둘 이 압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압박을 딱 치고 나면 제 것은 그냥 짚어주기만 해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웃박이 아주 중요해요. 그지만 이 짚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 한 배는 맞아야 돼. 안 치더라도. 그지만 그게 궁 이렇게 있다가 하 궁 하 궁 하 궁 궁 궁 궁 9박을 맺고 열하나 열둘 그 사이에 우아한 동작으로 내려와야 그 다음 궁을 준비를 합을 준비할 거 아니겠어요. 덩을. 그러니까 딱 치고는 우아하게 이렇게 내려와 자연스럽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차피 왜냐면 다음 박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 덩을 충분한 충분히 벌릴 수 있을 만큼 벌려서 이렇게 다음 박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연속 동작으로 레귤러하게 가야 돼요. 예?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장단이 그래서 하나의 패턴 형성이 되는 거니까. 보세요. 하, 꿍, 따, 꿍, 따, 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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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꿍, 따, 꿍. 궁궁궁궁. 자 이제 이러면은 이제 처음에 12박을 처음에는 다 칩니다만은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 다 소리를 내어서 치지 않고 그냥 짚기만 하고 짚어준다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예, 그 박자만큼 기다려주는 걸 말하죠. 그 짚어주고 저 생략을 이렇게 합니다. 치는 거를 생략하고 짚어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더 익숙해지면 잔가락을 넣습니다. 그 한 배 동안에 심심하잖아 맨날 하
공만 칠 수가 없잖아. 응? 나중에 하다 보면 바리에이션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요. 모든 연주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하게 돼. 변주 형태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잔가락이 생략과 잔가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분박을 하거나 그 음을 생략을 함으로써 그게 변주가 이루어지는 거죠. 변주의 가장 기초는 박자 나누기보다 더 먼저에 앞서서 그 음을 쉬어주거나 소리를 내야 될 곳에 안 내어주는 것. 그것도 하나의 변주. 응? 제일 쉬운 변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가락 사이에다 장가락을 넣어주는 것. 그게 다 변주예요. 이 리듬에서는, 이 리듬 악기 타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변주하기 쉬운 게 5, 6박. 요 사이에 하고 처음에 하나는 5박은 그냥 치고 6박은 저기 그거를 8분음표로 나누어서 그걸 한 박 동안에 두 개를 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곡에 저기 봐요. 그저 6박이 변했으니까 그게 이제 좀 조금 더 리드미컬 할 수도 있고 더 재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이 이제 그 다음에 5, 6박이 간 다음에 7, 8박이 갈 때 7박을 7번째 박을 생략을 하고 짚기만 하고 8번째 박을 좀 강하게 때리고 척을 쳐주면은 훨씬 듣기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공, 궁, 딱, 궁,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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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이렇게 궁 쿵쿵 이런 식으로 열하나 열둘은 짚어주기만 하고 이렇게 한 게 제가 이제 그거를 다 그 한 장단을 하자면 하나 그니까 덩궁 빠궁 빠빠빠궁 궁쿵쿵 이렇게 그 열하나 열둘 곡은 짚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7박제 7, 8, 9 이런 식으로 하고 5, 6박제는 5는 그냥 치고 6박에서 나눠서 그 6박을 원래 하나 치던 거를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심심한 그건 이제 일단 왕초보는 일단 이제 벗어났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그 형태를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일 저기 뭐야 쉬운 말하자면 변주라고 봐야 돼.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뭐 한국의 장단이나 이런 데 그 저기 기보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내용이죠. 그 그런 북 이제 정리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데도 안 나오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저기 뭐야 이게 변주 형태. 가봅시다. 그거 시작.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어서 요래 나누어서 제니님부터 제 왼편으로는 박자를 치시고 여기는 한평천지 거시기를 부르셔요. 어디까지냐면은 한 10박 정도만 10장단 정도만 불러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열로 넘길 거니까 자 노래 들어가고 북 들어가면 한평천지 이렇게 하세요.
소리 우리 선생님이 대해서 하시고 저 북을 이제 저 따라서 치십니다. 시작! 한병천지 늙은 놈이 강주 고향을 보랴고 해주어선 빌려 타고 해나 백리담양부터는 왼편에서 하시고 이 오른편에서는 아까 그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해주셔야 돼요. 백리 시작!
가장 쉬운 형태의 변주를 배워보셨지만 결코 쉽지 않으시다는 걸 아시겠지요? 응? 자, 딱, 딱, 딱 요건데 그게 어쩔 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 박자를 극복하셔야 저기 뭐야 더 소리를 더 발전된 저기 뭐 그 진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이제 하시면 중머리가 이제 일단 그렇게 되셨잖아요. 근데 중중머리는 그걸 갖다가 조금 빨리 저 치면서 액센트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 공 이렇게 하고 이 저기 중중머리에서는 이 세 번째 박이 하고 이렇게 살지요. 5박 6박도 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중중머리는 그렇게 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쿵 딱쿵 딱쿵 5박을 살리지 않고 6박을 살려야 됩니다. 왜냐면 세 번째 박마다 찍어주는 용으로 쿵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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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가 많다 보니까 일단 그게 기본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쿵 딱쿵 딱쿵 이게 이제 중중머리 원 형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맨날 심심하잖아. 그건 배웠고. 그러면 맨날 그렇게 맞출 수 없으니까 이제 생략과 어? 이제 그 다음에 강조를 통해서 변주를 먼저 시작을 해야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생략과 강조. 그러니까 세 번째 박 강조해줘야죠. 이런 식으로 찍어줘야 돼. 왜냐면 거기가 포인트예요. 세 번째 박이 아 이렇게 궁작작 궁작작 가는 리듬이니까 이렇게 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세 번째 박, 이렇게 세 마디, 그러니까 세 번째 박마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톡, 첫 박은 중요하니까 당연히 시작을 알리는 박이니까 톡, 딱, 궁, 딱, 궁, 딱, 궁, 딱, 딱, 궁, 궁, 여기서는 열두 번째 박이 저기 뭐야 찍어줘서 정확히 찍어주기는 하되 소리가 클 필요는 없어. 그 소리가 커놓으면은 덩이 안 살아. 말 보세요. 쿵쿵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열두 박제를 살짝 가야 그 다음 덩이 효과적으로 탁 살지. 그러니까 그 12박은 다 이렇게 3박에도 찍어주고 6박제 찍어주고 9박제 강조를 해주지만 12번째 박도 당연히 그 세 번째 박에 해당되니까 궁딱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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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이 되니까 해줘야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줘. 왜냐? 합을 살려주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리듬을 타면서 훨씬 요거보다 노래나 이게 보이잖아요. 막 야 옆에서 누가 쫓아와 그냥 막 뭐라 그냥 막 에? 그리고 이것을 떼북으로 치면은 정말 벼랑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쥐대에 느리 막 차차차차차 가듯이 막 한없이 가는 거라 빨라지면서 투투투투투투투가 소리 하는 사람이 와 막 숨막혀 그냥 질식을 하려고 그러지 막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러면서 거야 소리를 났나 보냐는데 어, 같은 박이라도 이걸 그럼 뭐 여유 있어 보여 똑같은 한 번 내 그대
맥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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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숙구정 맥히려고. 그러니까는 같은 것을 치더라도 그렇게 생략과 강조를 통해서 여유 있게. 그러면은 소리하는 사람들이 다소간에 호흡 차이, 그러니까 호흡이 그냥 메트로놈처럼 쭉 오는 게 아니니까 사람 호흡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소리할 때 약간씩 이렇게 어슬어슬 하더라도 그 사이에 변통이 있이 거기 이렇게 다 메꿔 나가서 간별을 맞추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는 이렇게 약간씩 자기가 미세한 그 호흡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렇게 이제 해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중무리를 그 우리가 성지풀이 그간 배웠지요. 그 성지풀이에 맞춰서 해볼까? 아니면 남은 선생님 맞춰서 해볼까? 아니 이봐 성지풀이도 좋아하시고 남은사성도 좋아하시잖아. 남은사성 남은사성이 더 편해요. 남은사성으로 이렇게 더구구구구구이 박자에 그거 한 장만 치셔봐. 우리 저기 선생님이 리드를 해셔봐. 시작. 조상님들이 계속 같은 패턴만 되풀이되면 리듬이 그런 걸로 가면 그런 걸 제일 싫어하셔. 시에서 같은 저기 뭐 저기를 피하잖아요. 같은 단어가 나오거나 뭐 같은 저기를 하면은 그런 것을 피하듯이 이 장단 이 소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 리듬 구성도 그래요. 계속 같은 것을 반복 안 시켜요. 이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는 다르게 박자를 변형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한양 이걸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연습 삼아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모든 리듬이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맞죠, 당연히. 어떤 것은 얼마든지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요렇게만 돼 있는 것이요. 아니거든. 다 세 박자짜리로만 묶지는 않았으니까. 둘씩도 쪼개고, 또 인포, 저기 뭐야, 강세 위치를 바꿔주기도 했으니까, 당연히 그것만 치면은 어색하죠. 예, 네, 어색하죠. 그러니까, 아유, 잘 안 맞아. 당연히 잘 안 맞습니다. 박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딘지 어색하죠. 계속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잘 안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판호님이 굉장히 이 음악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캐치가 엄청 빠르셔. 엄청 빠르셔. 그게, 아, 그게 어색하다. 아니, 그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틀린 것 같은 거예요. 끝나고 한잔 올리겠어. 이게 계속 그 박자로만 먹고 어색한 거야. 그게 그 어색함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게 아니라 어색한 거죠. 계속 그 강제적으로 그것만 하니까 곡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졌지 않았는데 그 리듬 꼴이 그러니까 그게 어색하지. 그거 어르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도 우리 보시니까 이 선생님은 이거 소리는 안 내려 이렇게 박을 한 번씩 짚어준 거죠. 11 박을 전혀 안 박고 간만 있으니까 안 맞는 거야 박자랑. 11을 손으로 검지하고 짚어주면서 소리는 안 내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예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속으로 아마 속으로 하는가 몰라서 열, 열하나, 열둘 뜨기 시작하니까 예, 속으로 속으로 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손을 손가락으로 손, 네. 이렇게 집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속으로 하잖아요. 네. 굉장히 빨라집니다. 속으로 하면 왜 빨라지냐면 우리가 뭐 숫자 같은 거 카운트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세면은 입으로 센 것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짚어주면 그게 더 입보다는 손이 또 더 정확하고 또 저기 뭐야 이 생각은 입보다 더 빠릅니다. 이 장단 칠 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꼭 손으로 치는 악기는 손을 해줘야 되고 발을 쓰는 악기는 발로 그걸 해주고 다 해야 됩니다. 예.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제가 예. 왕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저는 가끔 운동을 하는 게 너무나도 그냥 잘 적응을 하시니까 초보가 아닌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완전 좋으니까 그러는 건데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합니다. 50대 초보인데 하다 보면 잊어버리죠. 이거 말이 이거 머리 들어야 돼서 대왕 초보. 그러니까 초보죠. 느낌 여기다 초보. 아이고 참말.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죠? 그 호남가를 어떻게 점검을 좀 한번 받아보시겠다고. 그래서 정원이 안 하셨지 그때. 안 하셨잖아. 안 하셨지. 정원이 안 하셨지. 세모님하고. 네, 안 하셨지. 그때 우리 하신 분이 파노라마님. 파노라마님하고. 김희연서. 그래서 다 매주 우리 리타님, 리타님이 아셨지 그때 그렇죠? 매주 기분 사이 좋아요. 덜 아파요. 나 벌써 맞았잖아요. 몇 반이네. 아, 그렇죠. 하셨어, 하셨어. 왕초가 왕초가 선배가 리타님도 안 들리지. 그럼 더 잘하시겠죠 이번에. 아니요. 인물이 들어가지 말아요. 저 이번에는 그 저번 주에 하신 분 면제해주고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해야지.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 유선생님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에 하겠다고 다 했어요. 분명히 다음에 하겠습니다고 그냥. 그러면 아까도 야 했듯이 유선생님하고 샘물이님 우리 해결하지 안 하셨구나. 네. 두 분이 공헌을 했으니까 한번 점검을 받죠 뭐. 그러지요.